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 쇼. 여러분 혹시 보험빵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어제였죠. 서울 강동경찰서가 한 보험사기단을 적발했는데요. 그런데 이 사기단에는 고등학생까지 포함이 되어 있어서 더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이들은 보험빵 한번 하자 이러면서 보험사기를 꾸몄다고 하죠. 그런데 얼마 전에도 기막힌 보험사기단이 하나 적발된 게 있습니다.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서 3살짜리 딸을 하반신 마비로 만든 일가족 사건 적발된 적이 있었죠. 자, 적발된 게 이 정도면 대체 실태는 어느 정도라는 건지 오늘 2부에서 긴급 진단해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고등학생 보험사기단을 직접 적발한 분입니다. 강동경찰서 정병천 교통조사 계장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아, 계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정병천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고생 많으십니다. 네네. 이번에 적발된 보험사기단 총 몇 명이었습니까? 이번에 6명을 적발을 했습니다. 6명. 예. 그중에 고등학생이 몇 명 포함된 거예요? 고등학교 재학생이 1명, 그다음에 작년 고등학교 1학년 다니다 중퇴하는 학생 1명, 대학생 1명 이랬습니다. 나머지는 민간인들이고요. 그래요. 네. 수법이 어떤 식이었나요? 죽은 벽시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선배인데요. 예예. 이리 타고 가다가 오토바이하고 굉장히 충돌을 합니다. 여기 승용차 탔던 이 고등학생들 두 명하고 또 주범 선배인 백 씨고 아프다고 병원에 입원을 하는 거죠. 아, 오토바이하고 부딪혔는데 오토바이는 멀쩡한데 그 차에 탔던 사람들은 들어 누워요. 그렇습니다. 그런 수법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 네. 이게 처음이 아니라 그러니까 몇 번이 이루어진 거예요? 한 21회 정도. 21건. 몇 년 동안 벌어진 한 거죠? 4년 6개월 정도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보험사기와 관련됐다는 것은 12건을 주목을 했었죠. 고의라고 확실히 증거가 드러나는 거 한 12건 정도? 그렇습니다. 예. 그럼 그 12건은 어떤 식, 어떤 수법들이 있었습니까? 통상적으로 백미러가 충돌했을 때, 예. 아프다고 또 병원에 누워버리고, 주차장 돌 같은 걸 생맥에 충돌했는데 아프다고 누워버리고, 신호등을 또 굉장히 충돌했다라고 또 대원에 놓고 이런 수법이었죠. 아, 혼자 가다가 부딪힌 것도 다 이제 보험 처리를 했어요. 그랬습니다. 예. 돌멩이에 부딪힌 것도 보험 처리. 있습니다. 그런 사건도 있습니다. 아니 뭐 돌멩이에 부딪혀서 스스로 가다가 부딪혔는데 그렇게 해서 받아낸 보험금이 총 얼마나 되나요? 지금 6개 보험사로부터요 한 2천 한 200만 원 정도요. 12차례에서 2천 200여만 원 정도. 예, 그런데 그 동안에는 적발이 안 된 건가요? 그래서 지금 적극적으로 이렇게 수사가 안 되니까 그에 맛을 들였다는 거죠. 이런 경우는 보험에서 먼저 눈치를 채기 마련인데. 이렇게 경면 사고니까 또 보험에서는 그 나름대로 어려운 점이 있더라고요. 신속한 또 합의를 해야 된다는 그런 조항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맹점을 파고든 겁니다. 이 보험 사기 범들이요. 그래요. 예. 그러다가 이번에는 그럼 어떻게 적발을 하고 수사를 하고 어떻게 시작이 된 건가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사고를 지난 6월 달이죠. 암사동에서 주범 백 씨가 신호등을 충돌했다는데 신고가 접수가 됐어요. 주범이 그러니까 예. 신호등을 충돌했다고. 옆에 그 김 씨 자기 선배. 김 씨하고 둘이 타고 가다가 예, 예. 그런데 새벽 2시에 어디 가려고 그랬느냐 했더만 커피를 먹으러 갔다요. 자판기 커피를. 자판기 커피 예, 마시러 자판기. 그냥 앞뒤가 안 맞아요. 그리고 또 현장을 저희들 가보니까 예. 신호등도 펜트도 벗겨지지 않았었고 거기 피의범이 삼성이었습니다. 예. 삼성 그 직원이 이 친구가 이런 유사한 사건이 많습니다라고 가져와서 보니까 똑들이 보험사기다. 이거 수사를 해야 된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 그 사람들 소환을 했죠. 예, 예. 수사 협조를 해드리니까 이 아들이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안 와요.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 조율을 해보니까 수배자가, 둘 다 수배자였어요. 우리 형사들 보냈죠. 예. 그래서 아침에 가서 집에 가서 검거를 해왔습니다. 근데 더 놀라웠던 건 그 두 사람뿐 아니라 고등학생들이 포함이 되어 있었다는 건데. 그, 우리 저기 강동구에서 불량스러운 학생들이었어요. 이렇게 한 학생은 학교를 자퇴를 하고. 예. 중학교 동창인데. 예. 3시경에 그 주변 택시차를 타고 예. 이렇게 미사리 쪽으로 갑니다. 아하. 거기서 이렇게 경면 또 접촉사고를 내요. 아주 경면 사고인데 이 서희가 우리 학생들 둘이하고 주변 택시가 또 병원에 입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경면 사고를 낼 때는 자신들이 피해자가 되도록 사고를 내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예. 뭐 불법 유턴하는 차가 있으면 기다렸다가 그 앞에서 부딪힌다든지 이런 식으로. 정상 진행인데 앞 차가 약간 끼어들었습니다. 예, 예, 예. 그래서 전 추돌을 한 사고인데 아주 경미합니다. 아주 경미하게 예. 의도적으로 낸 거군요. 그래서 그 학생들을 데리고 또 병원에 같이 입원을 하는 거죠. 아, 무조건 낫다 하면 입원이군요. 그냥. 아, 그렇습니다. 그래요. 큰일 났습니다.
이 사기단이 특이한 게 뭐 보험 사기를 우리 보험빵 한탕 하러 가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자기들끼리 은어를 썼다면서요. 야 오늘 보험빵 한번 하자라고 친구들끼리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보험 한번 빵 해가지고 보험금 타내자 이런 뜻이라네요. 아 한번 빵 해가지고 보험금 타내자. 네, 타내자 이건. 알겠습니다. 지금 실제로 이렇게 현장에서 뛰다보면은 기막힌 보험 사기들 많이 보시죠. 아 많죠. 네, 어떤 것들 기억에 남는 가장 황당했던 보험 사기는 어떤 건가요? 며칠 전에 뭐 택시 기사 네 명이서 이렇게 버스하고 예. 버스를 타고 등산 가다가 예. 뒤에 승용차 운전자가 서류 짓다가 아주 경미하게 버스를 땅 때려요. 예. 그건 어디 표시도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 택시 기사들이 아프다고 병원에 뒷날 때려 누웠던 거죠. 아, 시내 버스에 15명 타고 있는데 유독 그 네 명만 들어 누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남한산성 등반을 하고 예. 또 남한산성 가가지고 뭐 막걸리 한잔 먹고 뒷날 아침에 야 우리 봐 병원에 눕자 눕자 해가 전해가지고 저희들이 다 건걸해서 다 입건시켰습니다. 이거 웃으면서도 씁쓸한 내용인데 고생 좀 해주셔야겠어요. 이번에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주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많이 칭찬 좀 해주십시오, 경찰관들한테요. 알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어요, 계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동경찰서 정병천 교통조사 계장 먼저 연결을 해봤습니다. 교통사고뿐만 아니라 요즘 다양한 부분에서 보험 사기가 극성이라고 하는데요. 그 실태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죠. 손해보험협회 김성 보험조사팀장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팀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네네. 보험 사기극이 기승을 부린다. 갈수록 진흥화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실제로 그런가요? 네, 보험 사기가 연일 언론에 보도되고 있죠. 예. 최근에 보면 고의사고나 허위입원 등과 같이 그 지능적인 범죄 행위가 이제 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예. 보험금을 노린 살인사건까지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진흥화될 뿐 아니라 굉장히 흉포화되고 있군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럼 지난 1년간 적발된 사기 건수 어느 정도 됩니까? 네, 적발된 인원이 약 한 8만 한 3천여 명이 되고요. 적발된 금액이 약 한 4,500억 원 정도가 되는데 저희들이 1년 동안 누수되는 규모를 약 한 3조 4천억 원으로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1년 동안 3조가 넘어요. 누수 네네, 금액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약 한 15% 정도만이 현재 그 적발이 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네요. 그렇게 되면 네. 결국은 자동차 보험을 들고 있는 국민들에게 그 부담이 전가되는 걸 텐데 네. 1인당 계산을 해보면 산술적으로 1인당 얼마씩을 우리가 더 부담하고 있다 이렇게 됩니까? 1인당 약 7만 원, 한 가구당은 21만 원 정도의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그 연구 결과 저희들이 나타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네요. 그러니까 자동차 네. 보험 포함해서 모든 보험 다 통틀었을 때 한 네, 1인당 그렇습니다. 7만 원 정도를 더 네.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네, 네. 자, 그러면 좀 구체적인 예를 통해서 실태를 살펴보죠. 네, 네. 보험 사기, 뭐 교통사고가 가장 많은가요? 네, 보험을 크게 자동차 보험과 장기 생명 부분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전체 보험 사기에서 고의교통사고를 악용한 자동차 보험 사기 비중이 전체의 약 한 6, 70% 정도 되니까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그 3살짜리 아이를 태우고 교통사고를 냈던 사람, 또 그 아이가 컸을 네. 때는 일부러 떨어뜨렸다가 뭐 장애를 만들어서 보험 타내기도 하고 이런 사건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 적발됐었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뭐 할머니, 딸, 뭐 손녀, 사위 등 총 13명의 일가족이 관련된 보험 사기 사건이 적발되었는데요. 예, 예. 이들 일가족이 가입한 보험이 약 한 110여 개가 넘습니다. 예. 그래서 수법은 다수의 인원이 탑승한 상태에서 고의로 전봇대를 들이받는다거나 또는 교통법규 위반 차량에 고의로 부딪힌다거나 아니면은 후미 추돌을 유발하기 위해서 이제 급정거를 한다거나 해서 네. 상해가 발생했다고 이렇게 이유를 대고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는 수법으로 해서 5년 동안에 36회에 걸쳐서 약 한 6억 5천만 원을 편취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충격적이었던 건 피해 인원을 하나라도 더 늘리기 위해서 3살짜리 아이, 뭐 네. 아이들을 태우고 자녀들을 태우고 그렇습니다. 사고를 냈다는 거잖아요. 심지어는 정상적인 사고로 위장하기 위해서 어린 자녀 두 명을 차에 태운 상태로 갓길에 주차된 컨테이너 차량에 고의 충돌하는 그런 사건을 내기도 했고요. 그래요. 3층 예. 건물에서 떨어진 딸의
수술을 받지 않도록 해서 거액의 보험금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비인간적인 정도의 사기, 또 유사한 사례들 어떤 거 목격하셨어요? 지난해에는 교통사고를 위장해서 자신의 처와 그리고 친동생, 처남 3명을 살해한 후에 보험금 약 한 20억 원을 편취한 사건의 범인이 검거되기도 했습니다. 아니 교통사고로 아니 사람을 죽여놓고 교통사고로 위장한다 이게 가능합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을 조르거나 둔기로 내리쳐가지고 이제 살해한 후에 고의 사고를 내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으로서 조작을 하거나 또는 교각을 들이받아서 사고가 난 것으로 신고를 이제 하는 그런 어떤 방법을 사용을 했는데 이미 죽여놓고 옆자리에다가 태우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누구를 그렇게 했다고요? 동생하고 동생? 처하고 처남을 그렇게 했는데 심지어 그 동생을 살해할 때는 예. 동생이 운전하는 그 기존 차량이 대형차이고 에어백이 있어서 예. 범행이 용이하지 않다고 보고 에어백이 없는 중고 차량을 일부러 구입해서 타도록 한 후에 교통사고로 위장하기도 뭐 했다고 그렇게 밝혀졌습니다. 잔인무도하네요. 뭐 인간의 짓이라고는 볼 수 없을 정도인데 네. 그런데 처음 경찰이 이 사고 접수했을 때는 보험 사기인지 몰랐다는 겁니까? 경찰에서도 상당히 의심을 가지고 수사를 했지만은 예, 예. 보험 살인으로 밝혀지지는 않았었죠. 그 당시에는 그래도 치밀하게 끈질기게 수사를 해가지고 예. 밝혀낸 이제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은 돈 문제인 거죠? 그렇습니다. 예, 돈 문제. 아, 이렇게 해서 뭐 이런 잔인무도한 사건들 막기 위해서 어제 보험사들이 보험범죄 신고 포상금의 최고 한도를 지금은 1억 원인데 5억까지 올리겠다. 예.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네네. 이 도움이 될까요? 네, 현재 보험 사기가 지역 그리고 연령을 불문하고 매우 빠르게 확산이 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예. 또 이제 지능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과 보험사가 조사를 강화를 하고 있지만은 모든 사건을 적발하는 데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 그렇겠죠. 있죠. 그러므로 해서 이제 외부에서 쉽게 알기가 어려운 이제 그런 중요한 불법 행위 내용이 신고가 된다면은 예, 예. 보험 사기 사건을 적발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대책이 시급한 것 같네요. 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팀장님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갈수록 진흥화되고 있는 보험 사기 오늘 좀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손해보험협회 김성 보험조사 팀장까지 만났습니다. 예, 세제 개편안 관련해서 문자들이 많이 들어오네요. 두 가지 부분을 지적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한 가지는 고소득자 소비가 많기 때문에 고소득자에게 너무 증세하면 경제가 위축된다. 아, 요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많은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대통령은 자세한 이 세제 개편안 이야기를 보고 못 들었던 게 아닌가. 그래서 일단 오케이 했었던 게 아닌가라는 최고위원의 얘기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하실 말씀이 많군요. 잠시 후에 소개하겠습니다. 50원의 단문,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샵 1212입니다.